신현 씨가 여곡성이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 여곡성 예전에 나왔던 건데 리메이크해서 다시 올해 개봉합니다. 아 올해 개봉해요? 네. 그때 찍으면서 실제로 귀신을 뭐 공포 영화 찍으면 귀신 본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나도 그럴까 근데 마지막 촬영 날 세트가 있어 남양주의 세트인데 그 세트 옆에 이제 숙소가 있어 스태프들 묵는 숙소가 있는데 3층 출사관. 어느 예 네. 네, 맞아요 어느 거기 호실에 아 안 그래 내가 거기서 또 잘 일 좀 아 그래 나온다고 유명하대요 3층에 근데 마지막 촬영 날 막 흙탕물 맞고 너무 이제 씻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럼 씻고만 가겠다고 새벽 4, 5시쯤에 그래서 배정 받았는데 3층인 거예요. 그래서 야, 귀신 나오기 좋은 시간이네. 느낌 이상한 거 너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가서 씻는데 여자 스텝 언니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매니저 오빠는 저한테 샴푸 같은 거 전해주고 차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 혼자 씻고 이렇게 있는데 씻고 씻을 때 이렇게 괜히 싸한 느낌 있잖아요. 그렇죠, 등골이 이렇게. 네, 씻고. 그때는 물소리도 무섭다. 눈 감고 샴푸하기도 무서운 거예요. 이렇게 눈 계속 뜨고 했어요. 그래서. 그래서 그러고 막 씻고 나오다 괜히 뭐 떨어지면 괜히 쳐다보게 되고. 그래서 소름 끼쳤어 얼굴에. 네.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. 네.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쪽이 현관문이 있었어요. 근데 현관문 사람 들으면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. 아. 머리 막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센서 등이 켜지는데 이래 딱 봤는데 누가 문에 얼굴을 이만한 틈새로 얼굴 내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를. 그래서 매니저 오빠인가? 그래서 하려는데 다시 닫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늦게 나서 매니저 오빠 확인하러 왔나? 가서 물어봤는데 자긴 간 적이 없다. 오빠 차에서 자고 있었다고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. 2층에서 저 귀신은 있다. 없다는 멘트가 없다. 있을 수도 있다. 있을 수도 있다. 있을 수도 있다. 봤어? 물어봤어? 걔한테 물어봤어? 너 귀신이야? 연락해요, 요새. 너 귀신이야? 내가 맞아. 오케이. 말씀드릴게요. 수천억 년 전에. 근데 귀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좀 뒤가 싹할 때 있잖아요. 나는 귀신이 있다. 있을 것 같다고 네. 싹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잖아요. 그때 귀신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. 아, 제가 며칠 전에 가위 눌린 건데 진짜 이 몸이 완전히 굳어 이렇게 보니까 제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. 진짜. 가위는 눌려본 적 있어요. 전미라 씨 아니에요? 전미라 씨 거예요.